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공덕을 쌓는 방편으로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어제 오늘 아침인가요 어젠가요? 한번 해주셔갖고 372번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 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에 댓글에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시작하십니다. 지금 환율 쪽, 그 다음에 특히 금리 쪽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지수는 이제 어떤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액션이 나오고 있는데 잘 좀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금융 뉴스에 지금 인플레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TI 원유 이따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엄청납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약을 치는데 높은 인플레 내년까지 지속, 하반기에 이런 말은 저도 해요. 내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까? 실상을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정치적인 얘기만 합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낙관,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이런 눈 가리는 이런 거는 좀 보지 말자. 참고만 하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의견이 갈립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내년에는 사그라들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각각 입장이 틀리죠. 네, 이익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이익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된 경향이 나온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얘기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특별한 또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빅테크 기업의 실적, 그 다음에 GDP 나오는 거 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게 한국 국채 3년물 수익률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기세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지금 1.89, 1.9 정도 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2가 가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는 순서대로 2, 2.1, 2.2, 2.3,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2.4를 넘으면 됩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이쪽 금리로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거고요. 여기가 사상 최저치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요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얘가 지금 파동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또 조정 주고 또 오르고, 그러면 다음은 또 조정 주고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계속. 자, 최초의 여기가 역사적 저점이고요. 작년 5월 25일 여기가 역사적 저점이고, 계속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주봉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제는 여러분이 금리 인상 시기에 충분히 그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RSI 값을 보시면 엄청난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얘는 한번 조정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좀 팔로우 하고요.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은 마찬가지, 재작년이죠. 2019년 8월 달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르고 내리고, 자,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년물 금리를 잘 보세요. 얘는 지금 2.4, 대단히 높죠. 그래서 실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 시중 금리도 상당히 지금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재의 지금 오늘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자, 3년 보시면 조금 샀죠.
그죠? 예. 아까 그림에 많이 못 올라가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을 보시면, 10년물은 이제 거의 이제 물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자, 그 다음에 숨고르기 하는 것 같아요. 자, 달러 선물 오늘 많이 팔았죠. 그래서 오늘 환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자, ADR 값, 거래소, 상승이 조금 많았고요. 다시 90대로 올라섰네요. 네.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80대, 조금 상승 종목수가 조금 많습니다. 완전히 회복했다기 보다는, 근데 이제 거래소가 보니까 90일, 뭔가 좀, 살짝, 심리들이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 네. 자, 그러면, 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코스피 이 하락률에 비해서, 환율의 하락률에, 이 하락한 요거에 비해서, 코스피는 상승을 많이 못했어요. 네. 이거 잘 보시면, 그죠? 상승을 많이 못했고요. 오늘 하락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요게.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예, 좀 괴리가, 좀 좁혀지는 거 아닌가. 얘는 하락하면서 얘는 많이 상승 안 하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요거는 저거죠. 예. 거기에 따른, 예, 누구냐. 얘가 SK하이닉스입니다. 저건 제가 지운 모양인데요. 예. SK하이닉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그 환율에 따라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다.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환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다? SK하이닉스다. 자, 아무튼 이만큼 괴리가 있는 겁니다. 지수하고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빅스입니다. 자, 빅스 재밌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트위저 버텀이거든요. 자, 상승해서 하락했는데 이 저가가 계속 유지가 돼요. 이게 엄청난 지지 구간입니다. 가격 지지. 예, 17.2. 여기. 예.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여기, 여기, 여기. 3단계, 지금. 네, 그래서 저점은, 지금 보시면, 네, 여기 하고요. 자, 요렇게 저점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고점도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엔 빅스가, 뭔가 발판으로 삼고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자, 얘가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죠? 네, 하락입니다.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파동의, 예, 지금 주봉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자, 1파, 2파, 그 다음에 현재 3파가 진행 중, 그 다음에 4파, 5파, 아직은 3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832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3020의 종가로 끝났는데 요거죠. 오늘 하루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좀 보시라고 여기 보시면 음봉을 잘 보실래요? 어떠세요? 지금 몇 주째 이러죠? 하나, 둘, 셋, 넷, 4주째 여기를 극복을 못하고 있죠. 그죠?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몇 주간이냐면 9월 27일 주간에 형성된 이 매도 압력이 예, 장난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4주째 이걸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2주 자 도전하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되게 예, 양, 양, 양 이렇게 쭉 내려왔죠. 다시 도전하죠. 뚫고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요 7월 27일 주간에 생겼던 요게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저항으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네, 못 올라갑니다. 이거 예,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일봉을 보시면 네, 자 일봉에서 자 하나 둘 자 보세요. 예. 자, 3파가 아직 예, 진행 중입니다. 예. 이게. 그래서 파동이 지금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반등 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은 매도 전략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숫자로 적어 놨습니다. 요거는 다 예상입니다. 3파부터는 예상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고, 지금 여기서 조그만 지금 박스권을 계속 이루고 있어요. 예. 이 음봉에 지금 계속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요. 예.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앞으로 진행 모습 확인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캔들은, 네, 두 개를 이제 장악해서 올라갔는데, 예, 일단 여기 음봉이 무섭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요 음봉, 마찬가지죠. 특이한 사실은 21선 일단 올라탔습니다. 네. 21선 올라탔는데, 앞으로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지 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거래량도 비교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역배열 구간이다. 역배열일 땐 절대로 종목 매매하는 거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얘가 정배열이 될 때, 그때도 늦지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위로는 저항이 많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여기 갭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점, 예, 3050 그 저항도 있고, 여기 음봉의 저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잘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특이한 거 20일에 올라탔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환율이, 예, 세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럼 자, 주봉에서는 일단, 네, 전환선만 붕괴시키는 상태고, 지금 구름대 보시면, 예, 1160원, 여기, 자, 지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물론 내려올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일봉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예상인데, 자, 3파까지는 제가 10원 정도가 틀렸어요.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1200원입니다. 자, 그래서 1파, 2파, 예, 그 다음에 3파 조정 들어왔죠? 그러면 3파 조정은 제가, 그러니까 10원 까고, 그러면 대충 여기서 10원을 까면은, 얼마 되냐? 1160원 정도 돼요. 예상이. 조정 구간.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에 대한 되돌림이, 예, 여기가 1160원대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구름대도 있고요. 여기 걸릴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오면 요 밑에, 예, 1150원대. 아시겠죠? 예. 1150원대. 자, 그 다음에, 네, 1150원대는 좀 걸려야 되지 않나. 왜냐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예, 조금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메랄스 R스퀘어드를 보면, 이제는 저점을 형성할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지켜보시면 여기서 지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물론 확률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심리도 한 30, 보통 30 머물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환율은 아주 예상하기가 쉽습니다. 카운트 하기도 쉽고. 그러면 오늘 환율이 0.74% 조정을 줬죠. 근데 오늘 코스피는, 이거만큼도 상승을 못했어요. 그만큼 시장으로, 예, 0.48% 올랐어요. 시장으로 자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외국인들이 안 사요.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만 또 팔았어요. 네. 기관이 좀 사고, 외국인 빠졌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그래서 기관도 금융투자자들 연기금은 또 팔아요. 예. 자, 그리고 추이를 보시면, 예, 보십시오. 지금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10월 중순 15일부터 들어오질 않아요. 매도든 매수든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계속 관망만 합니다. 관망. 예. 자, 코스닥은 그래도 들어오면서 들쭉날쭉하죠. 자, 차익, 비차익, 선물도 마찬가지죠. 안 들어와요.
콜, 자, 풋, 네, 미니, 예, 이렇습니다. 예, 외국인이 없는 것 같이 지금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한 달 동안에 투자 일자 보면 2조 9천억, 예, 외국인만 팔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하고, 개인이 거의 다 받고, 기관 지금 조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증시 자금 보시면, 여러분 요거 신기하시죠? 아, 뭔가 좀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 그래서, 여기 있는 융자장구하고요, 코스피 지수랑 거의 똑같이 동행을 합니다. 네. 요게 지난 목요일 거거든요. 이제 이틀 정도 늦게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23조예요. 지금 25조에서 지금 23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예, 싼 고점 치고 지금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된다. 또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SK하이닉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환율에 따라 움직이는 애라고 얘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외국인 기관까지 들어왔고 지금 네, 5일선 위에, 21선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잘 좀 보시고요. 네, 근데 지수는 안 오르고, 그래서 보시면, 네, 지금 전환선, 그 다음에 기준선 위에, 자, 후행스팬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흐름 보시고, 근데 오늘 스타캔들 떴습니다. 좀 급변동이 될 것 같은데, 예, 전체적인 그거 보면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주 많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지금 요 구간이 횡보한 구간이죠. 예,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런 흐름. 근데 오늘 삼성전자 보십시오. 외국인들 많이 팔았죠. 150만 주. 5일선도 회복을 못 했고요. 예,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들어올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특히 삼성전자는 요날, 예, 거래량 많이 터진 날, 요날, 이 고점, 네, 갭으로 떨어졌죠. 여기를 벗어나질 못해요. 보시면,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예, 지금, 겨우 지금 전환선 위에만 있고, 후행스팬도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계속 하락 추세.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안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 오늘 조금 거래량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도 힘듭니다. 예, 기준선 밑에 있고 겨우 전환선 위에 있을 뿐이고, 예, 그 다음에 후행스팬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잘 좀 보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일시적인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 기준선은 넘더라도 이쪽의 갭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분에서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 코스닥이죠. 자, 코스닥은 이제 200일선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에, 여기 갭이 무섭긴 무섭네요. 그래서 저항받고 지금 살짝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 저점도 낮아지고, 그래서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고, 하락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고점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자, 포지션은, 자, 372.5부터 시작해서 풋 외과, 예, 계속 지금 네, 하방에 지금 배팅이 돼 있고, 기관도 하방 배팅이 돼 있네요. 그죠? 네, 개인만 매도 쳐놨고, 여기 요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 네, 이건 시간이 지나면 예,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콜 외과를 보면 크게 뭐 상승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풋콜 옵션 차트, 자, 계속 박스권 콜, 예, 큰 변동이 없죠. 그래서 오늘 빅스가 큰 변동 없는 게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자, 풋 옵션, 네, 여기도 바닥권을 좀 지키는 모습, 그죠? 예, 자, 풋콜 레이시오, 오늘 거래량 보니까 풋 승, 그죠? 큰 변동이 없고, 거래대금 마찬가지 똑같네요. 똔똔이네요. 그죠?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 자, 가장 중요한, 뭐죠? 네. 코스피 200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작년 3월부터, 자, 상승, 자, 횡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죠?
정확하게 보이시죠, 이제? 그죠? 예. 네. 상승, 횡보, 하락. 그러면 지금 하락의 무게가 센데,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네, 여기 박스권, 이 큰 박스권에 지금 하단을 붕괴시키고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박스권, 여기 하단이죠. 자, 요날 붕괴시켰어요. 자, 내려왔다가, 예, 61.8% 피보나치 펜, 예, 지지를, 예, 지지하고, 붕괴시켰다 지지하고 다시 올라오는 와중에, 예, 요 박스권, 네, 하단,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못 치고 갔어요. 거래량 들어왔습니다. 인정. 그렇지만, 네, 세게 못 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요 갭은 이제 매움이 다 일어났고, 갭의 효력은 싹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려고 봤더니 기준선 저항이 있고, 그죠? 여기 음봉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시가가 얼마냐면 397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400선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 예, 그 관건에 있죠. 지금 저항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엄청난 이 매도 압력을 지금, 예, 벗어나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만만치가 않다. 그 다음에 LSR 스퀘어도 지금 추세는 서서히 잡아가는 것 같지만, 네, 여기서 꺾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한, 3거래일 정도? 이번 주 한번 지켜보시면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오다가 꺾일 가능성이, 예, 확률적으로 더 높다. 왜? 지금 고점이 거의 형성이 또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수는 많이 못 올라갔는데 여기 밑에 있는 지표는 고점을 형성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고요. 가장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요거 200일선인데 위에 게 121선이거든요. 크로스 났어요. 예, 붙었어요. 보이시죠? 예. 201선과 121선이 붙었어요. 이렇게. 이거 안 좋은 신호잖아요. 121선이 이렇게 휘었다는 얘기는, 예,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간단하게 이렇게 121선 요거 빨간 선 있죠. 올라타면 사고요. 121선 붕괴시키면 파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예. 진짜 심플하죠? 예. 그러면 아직까지 121선 올라타려면 멀었죠. 그죠? 예.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까만 선이 201선인데, 201선은 서양에서는요, 거의 생명선하고 똑같습니다. 추세선이라고 보고요. 예. 그 밑에 있으면 하락 추세,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선물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 네, 잘 판단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래서 매매가 없었어요. 선물도. 크게. 예. 첫날.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요거. 오늘 21선과 5일선 올라탔는데, 예. 앞으로, 자, 여기 고점을 넘는지, 고점이 얼마냐면 398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거는 400. 400을 넘느냐. 예, 제가 요거 하나 그어놓을게요. 400에다가. 네. 여기. 이 400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셔야 되는 게, 자, 연결 선물을 보시면, 자, 연결 선물은 어때요? 예. 얘도 지금 14% 지금 마이너스 찍었는데, 반등을 했는데, 여기 고점을 못 넘어. 지금 몇 거래, 3거래일째 그렇거든요. 예. 살짝 넘을 수도 있지만, 예, 좀 보시고. 그래서, 이 400을 넘느냐가 아주 중요한, 얘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추세도 여기 보시면, 예. 자, 요 추세에서 조금 더 올라왔다가 내려갈, 그런 모양이고, 얘도 고점을 찍을. 그 다음에 현재 누적이 19만 계약. 19만 계약. 예. 19만 계약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 이후로 이 14%, 지금 여기서 몇 거래일이냐면, 둘, 넷, 여섯, 여덟, 9거래일 동안에 아주 특징적으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앞으로, 예.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 이런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사실 이거 엄청난 급락이 나온 겁니다. 14% 빠졌으면. 네. 그래서 회복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네. 그렇게 좀 보시고, 120일, 60일, 20일, 5일, 그 다음에 여기 200일 크로스. 네. 자,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추정을 보시면, 자, 개인부터 보겠습니다. 개인은 현재 2조 7천억, 지금 상승에 지금 배팅이 되어 있고요. 하락하면 엄청난 손해보는 구조도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기관은 1조 정도 지금 팔았고요. 하락에 지금 배팅이 되어 있습니다. 상승하면 큰 손해는 안 보지만, 네, 큰 손해는 안 보게끔 전략을 좀 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보시면, 외국인은 2조 2천억. 근데 지금 이상한 모양을 했어요. 보시면. 자, 여기는 좀 이렇게 좀 평평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손해보는, 자, 이런 모양이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예. 여기는 큰 저거 없고, 그냥 하락하면 조금 손해보는 구조. 자, 그럼 이게 어떤 모양일까? 좀 보면, 네. 여기서, 보시면, 아, 요런 모양이네요. 하락지향. 자, 지수가 적어도 횡보하지 않고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혹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때 취하는 포지션이다. 이러한 전략은 지수 하락과 상승에 관계없이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때 유용한 전략. 네. 요런 전략이 지금 요렇게, 요렇게, 요런 모양이죠. 다시 좀 지워볼까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그려보면, 자, 여기서 요렇게 됐고, 여기는 올라갔죠? 내려왔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 모양하고 거의 비슷한, 그죠? 끝에만 좀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지금 외국인들은 예상하고 지금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지금 조금 반등이 들어왔지만 세지가 않다. 세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엔 400을 보자. 지수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금 매수 포지션 잡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흐름이 흥미진진해지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율은, 우리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는데, 유로나 또 달러는 또 안 그래요. 신기하죠? 아무튼 이 세력들이 지금 붙어갖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자, 금리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하시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공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